자, 이제 갈아 볼 텐데요. 네. 이걸 칼로 자르지 마세요. 그냥 손으로 뜯으면 돼. 아, 더 편하죠. 굳이 뭐 도마에 놓고 칼로 이렇게 자르지 마시고요. 그리고 어차피 뭐 갈 건데요. 네, 그래. 그냥 여기서 손으로 그냥 잘 갈리게. 그렇죠. 그냥 톡톡 그냥 집어넣으세요. 까다가 한두 개 좀 집어먹고. 네네. 그럼 얼마나 편해. 네, 그래서 아까 제가 깨끗이 껍질을 세척한 이유가 껍질에 있는 약 성분을 다 빼는 거예요. 그래서 네. 20분 동안 물속에 담가놨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렇게 드실 수가 있는 거죠. 주스가 되지 않도록 거칠게 갈아줄게요. 거칠어. 어쩔 것 같아요. 됐습니다. 그 왜 그 저 귤 음료 색자 들어가는 거 있잖아. 그 정도. 네? 아, 몰라. 그거보다 살짝 더 거칠게. 오이나 뭐 색자 들어가는 어느 정도예요? 지윤 씨 나이가 나오는데요, 살짝. 이제 두 번의 실패는 없다. 네. 변우빈. 아, 이 정도구나. 자, 알았어.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 아. 지금 육안으로 봐도 약간 좀 거친 네, 게 네, 보이시죠? 네, 보여요. 감자 칼로 갈았을 때 약간 거친 느낌이 막 나오는. 맞아, 강판에 갈았다는 뭐 느낌. 강판. 그 정도면 네. 될 것 같아요.